2021년 1월 넷째 주 베델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21년 단기 선교를 이끄는 모든 팀장님들이 줌으로 모여 온라인 선교 박람회를 준비하고 선교팀 운영에 대한 제반 원칙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해 베델 교회의 선교를 향한 열정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주간 펼쳐졌던 프로젝트 IM의 마지막 편 12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은혜를 동시에 선사했던 프로젝트 IM 마지막 회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요 선교 다큐 시리즈 불이 2월 3일 수요일부터 5주간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설교자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선교 현장의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현지 교회 목회자, 선교사들의 간증과 사역,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불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바이블 클럽 양육반 베델 뱀 훈련 수료식이 온라인으로 열리오니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는 2월 2일부터 베델의 양육반과 바이블 클럽 봄학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니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티튜 2021년 선교는 선교의 고도를 높이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선교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 급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들고 시대에 걸맞는 형식의 옷을 입으려 합니다. 먼저 베델 선교 훈련센터인 코람데오 아카데미를 통해서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쌓고 선교가 삶이 되고 삶이 선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세상에 파송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매해 미션의 날에는 교회 앞마당에 설치된 선교지별 부스를 통해서 베델의 선교지를 둘러보며 선교 헌신을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뉴노멀 시대에 걸맞게 최초로 온라인 선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고자 펼쳐지는 이번 온라인 선교 박람회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교의 고도를 높여 함께 비상합시다.